필리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이 마닐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국제 화물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호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송환에는 강력 사건을 전담해온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호송관 20여 명이 범죄자들과 함께 탑승할 예정입니다. 승선! 여기 CCTV도 없다. 누구들이 잔대가리 굴려서 빠져나가 봐서 배 아니다. 필리핀발 범죄자 호송선 프론티어 타이탄의 모든 보안 및 관제 업무를 우리 팀이 전담하게 돼. 전술한 게 깨서야 뭐야. 통신도 다 끊겼어. 자기 전부터 기름칠한 것 같아요. 여기 한국 가고 싶은 새끼 있어? 할 일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얘기했지. 튀어봤자 배 아니라고. 지금 누가 튄다 그래. 이거 내가 가지고 씨발아. 그 새끼야. 지옥이 따로 없구먼. 내가 지옥이다.